오늘 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이 나쁜 놈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쁜 놈들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특징이 있잖아요. 나쁜 짓한 다음에 자기 나쁜 짓을 막 합리화하잖아. 합리화하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김건희가 300만 원 이짜리 이백 받아 처먹은 거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합리화하려고 이번에 권익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카드뉴스 나오는 거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나쁜 놈들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이게 노골적이잖아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광복회를 길들이기, 보복하고 있는 행태가 기가 막히죠. 최근에 광복회 이종찬 회장과 이 정부가 갈등을 빚었지요. 이 정부의 이런 대놓고 친일, 대놓고 뉴라이트 인사들 지금 각 자리에 막 임명하는 거.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 어떻게 김영석 같은 새끼를 앉힙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광복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광복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준비한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죠. 광복회만 불참한 게 아니고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 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항단연도 불참했죠.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단체들이 광복회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광복회가 제일 크고 그리고 광복회가 이 뭡니까? 이런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광복회고 광복회 말고도 독립운동가 그런 유족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개 단체들이 모여 있는 항단연과 광복회가 정부 행사에 불참한 거죠. 아, 불참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불참해야죠. 어떻게 저런 자리를 갑니까?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정부가 이제 보복을 시작했죠. 처음 뭡니까? 갑자기 보훈부가 광복회를 감찰하겠대요. 감찰. 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광복회는요,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공법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법 단체인 광복회는 그 정관 10조에 따라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복절 행사하지 않고 따로 했잖아요. 백범 김구 그 기념관에서 따로 행사했는데 그 행사에서 그 축사를 누가 했냐면 그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이 했거든요. 근데 김감년 단장이 이 축사를 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 한마디 했거든요. 그게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광복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갔어. 근데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들 왔네? 지금, 이 축사에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네?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감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있으면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광복회는 입장이 뭐냐? 당일까지 국회의원들 현장에 오지 못하러 요청했었고, 축사를 한 김감년 단장은 광복회를 대표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 개인이 돌발적으로 한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요. 뭘 이거 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합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정부 지원금 받는 단체들이 정치 중적 중립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한다면요. 거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자유총동맹. 네? 자유총동맹. 자유총동맹은 정부 지원금 안 받습니까? 자유총동맹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마을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단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노골적으로 아예 정치행위 하고 있잖아. 노골적으로. 나는 진보정권 들어오면요, 자유총연맹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진짜, 누가 봐도 그냥 구구, 정치단체를 왜 정부가 돈을 지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데들이 문제죠. 그런 데는 그냥 놔두면서, 어떻게 광복회에서 그냥 한 개인이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한마디 했다고 이거 갖고 지랄합니까? 근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보훈부가 잘 걸렸다 해서 지금 감찰하고 문제 있으면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 진짜 황당한 게 아까 말했지만 광복회는 공법 단체입니다. 공법 단체. 공법 단체는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럼 이 위임한 권한을 공적 받아가지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예요. 이게 공법 단체야. 공법 단체. 함부로 정부가 지자체가 아웃소싱을 준 거죠.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국가보훈부 산하에 공법 단체가 총 17개가 있어요. 17개. 17개 가운데 독립유공자 관련 공포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우리나라에 어떤 공포단체들이 있냐면은 독립 분야에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곳이고요. 호국 분야에서는 이렇게 10군데가 있고요. 민주 분야에서는 이렇게 4.19, 5.18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포단체. 그래서 관련된 이 일들과 관련된 일들은 정부가 여기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들은요, 정부 지원금이 나가. 광복회도 지난해에 32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훈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 독립 분야 공보단체 추가 지정하겠다. 추가 지정하겠다. 지금은 광복회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광복단체 말고 순국선열 유족회 또 순직 의무 군경 유족회 같은 단체들을 공포단체로 지정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니 사실은 뭐 지정할 수 있죠. 아니 꼭 광복회가 독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유공자 단체 공포단체를 광복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 할 수도 있지.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산이 아마 깎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광복회가 하고 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 갖게 되겠죠. 광복회 힘이 빠질 거란 말이야. 아니, 빠지면 어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광복회가 왜 독점을 합니까? 아니, 다른 단체들이 할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나눠 갖고,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하필이면 지금이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보훈부는 대통령실에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관련 단체 추가 지정 과거부터 준비해 오던 거다. 공포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와도 예산 줄지 않아. 막 그렇게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기서 재밌는 거. 요번에 보훈부가 공포단체로 하겠다는 순국선열 유족회가 어떤 단체냐?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이번 광복회 때, 광복절 축사 때,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지금 기념사 하고 있거든요? 이 기념사 원래는 광복회에 이종찬 회장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광복회가 참석 안 했지요? 참석 안한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한 단체가 순국선열 유족회예요. 근데 그 회장이 이동일 씨인데, 이동식이 대신 경축직 했죠. 기념사 했죠. 그리고 요번에 보훈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국선열 유족회, 여기를 우리가 공보단체로 하나 더 만들어줄게. 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누가 봐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우리 말 듣지 않는 광복회, 그래? 그러면 우리 말 듣는 순국선열 유족회를 우리가 뭐, 너희만큼 같은 권한이 있는 공법단체로 만들 거야.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 여당 뭐라고 하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 권한 누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이 홀대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래?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을 왜 갑자기 지금에서야 할까요? 아니, 그래. 광복회가 30억씩 받는 거, 이거 부당하다. 그리고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 너무 홀대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갑자기 왜 지금에서야 하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광복회가 입장이 나왔어. 오늘 이종찬 회장이 그 대청구권 사회공헌 관련 학술 토론회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한테 지금 국가 보조금 준다고 하는데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국가 예산으로 우리한테 마치 시혜하듯이 돈 준다듯이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돈은 국가가 우리한테 시혜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돈이냐면은 박정희가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대청구권 자금. 일본에서 한국에 대청구권 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들한테 유족들한테 할당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유족들의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 대가로 광복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돈이 있는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착각한다.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일청구권 자금을 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우리 선배 몫으로 떼어놓았는데 당시 박 대통령이 선배들을 모시고 푼푼이 나눠주면 한번 주고 마는데 경제 발전에 투자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조건으로 광복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 국가보훈부는 이런 역사를 잊고 마치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청구권 자금에서 나온 이익을 받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선배들이 대청구권 자금 나눠받기를 포기한 위대한 결정을 하고 박정희에게 일임했고 박정희가 이거를 투자해 경제발전을 이뤘고 우리는 그거로서 나오고 있는 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큼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와가지고 공포단체를 만들겠다는 건 웃깁니다. 왜 웃기냐? 오늘 사설에도 나왔는데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요 제목이 뭐냐면 광복절 두통 내더니 이젠 광복절의 옹졸한 보복인가라는 사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국회 때도요 공복단체를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관련돼 갖고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법안도 올라온 게 있었어. 근데 그때 국회 보훈부가 뭐라고 했냐? 보훈부가. 지금 보훈부가 하는 말. 아니, 왜그 광복회가 독점하냐? 다른 유족들한테 너무 홀대당하고 있다. 다른 독립 유족들도 공포단체 만들 수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난 국회 때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광복회와 설립 목적과 회원 자격이 유사한 순국 선열 유족회를 별도의 공포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대했어요. 그때도 순국선열 유족회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9개월 지났죠. 9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무슨 이유로? 9개월 전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겁니까? 갑자기? 아니면은 이 정권 들어오고 국회 이거 선거 끝난 다음에 새로운 국회 들어와서 계속 무슨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 지난 국회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광복회와 비슷한 순국선열 유족회한테 공포단체 만드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돼.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8월 중순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왜 순국선열 유족회를 공부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 왜 나오는 겁니까, 갑자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있는 건 딱 하나. 8월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종찬 회장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 광복회한테 너희 손 봐줄 거야? 보복이야? 결국 보복하는 거야, 보복이요. 보복. 어? 광복회 지금 유일한 독립 유공자 단체로서 유일한 공부 단체로서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관련된 사업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희 우리가 따로 단체 만들어 갖고 지금 사업 반으로 끊어버릴 거야. 예산 줄어버릴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광복회가 꼭 혼자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해갖고 돈으로 협박할 돈으로 한마디로 돈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씨발 개새끼들 진짜. 욕이 안 나옵니까? 정말 추잡한 새끼들 아주. 하는 짓이 너무너무 추잡해요 진짜. 나쁜 놈들은 항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 나 같았으면은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녹을 줄 못할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요, 딱 8월 15일 날 참석 안 하고 당하자마자 바로 입장 나오잖아, 그냥. 야, 바로 그냥 얘네들, 견제할 수 있게, 힘 뺄 수 있게, 다른 단체 세워! 그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요, 독립 유공자들, 후손들 간에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난다고. 아니, 순국 선열 유족회는 무슨 잘못입니까? 사실 그분들도 유공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되면 좋은 건데 된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지난 국회 때 이분들을 단체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만드는 거는 마치 이 사람들은 어용이야. 광복회는 우리 반대하고 있고 순국선열 유족회는 우리 어용이니까 우리가 해줄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잖아. 아, 순국선열 유족회는 무슨 잘못이냐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유족들 간에 또 엄청 싸운다니까요. 이제 또 갈등이 벌어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정부가 국가가 사람들을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모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막 갈라먹고 싸우고 지금 막 분열시키고 서로 갈등하게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들. 아 머리 아파. 아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냐. 이렇게. 정말 사악해도 너무너무나도 사악한 새끼들. 너무너무나도 사악한 새끼들. 용서가 안 되는 새끼들 진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아.